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주들 중에 배당률이 높은 5위부터 1위의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10위부터 1위까지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블루칩 기업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족보도 없지만 배당률은 높은 시총은 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모두 제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위는 UOB입니다. 싱가포르 3대 은행 OCBC DBS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대표 은행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토탈 금융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은행 업무, 자산 관리 업무, 브로커, 보험 등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폭락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매수하기 참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손익계산서 추세를 보시면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과거 4년간 해왔고 순이익은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조금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넷 프로핏 마진은 41.8%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일시적인 추세고 보통은 30%대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순이익률은 꽤 높습니다.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 비율은 보시다시피 부채가 자산 대비 꽤 높아 보이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에서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배당률은 6.39%로 꽤 높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이 영상은 단순히 배당률 높은 회사들을 보여준 영상이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이 투자하기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위는 싱텔입니다. 싱텔은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기업으로서 스타헵, M1과 더불어 싱가포르 3대 통신회사입니다. 통신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메인 사업은 무선 통신과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입니다. 주가는 최근 몇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싱텔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다 비슷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한국처럼 알뜰폰 같은 서비스 업체가 최근 갑자기 쏟아지면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몇 년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매출은 제자리이지만 순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통신주 치고는 넷 프로핏 순이익률이 8.38%라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몇 년간은 매우 일정합니다. 5G가 본격화되면 자산과 부채가 좀 증가할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부분 일정합니다. 이런 업종에서 PBR 등을 보는 건큰 의미가 없고 대체 대조표상에서도 그리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배당률은 6.48%입니다. 최근 배당률을 보면 6.48%를 대부분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고 2017년에는 좀더 높았습니다. 3위는 컴포트 델그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업체는 단순히 택시 업체라서 그랩이나 고잭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사양 산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SBS 트랜짓 버스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MRT에도 사업이 관여되어 있고 운전면허, 차량 렌트 및 리스, 셔틀버스 운영 등 매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없습니다. 이 기업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변동성을 설명드릴 방법은 없지만 변동성은 의외로 꽤커 보입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사업이 메인 사업이다 보니 매출과 순이익도 매우 일정합니다. 순이익률은 9.08%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쏟아내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모든 이익을 탈탈 털어 배당금으로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부채는 매우 일정합니다. 엄청난 감가상각도 매년 일어나겠지만 노후 설비에 엄청난 신규 투자도 매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배당률은 무려 7.45%입니다. 과거부터 조금씩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2위는 DBS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기도 합니다. UOB, OCBC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은행 업무, 자산관리, 보험, 브로커리지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업을 제공합니다. 주가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을 해왔고 25불 이하만 되어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최근에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20불도 안 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물론 그림의 떡입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순이익도 조금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부채 비율은 다른 어느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평범합니다. 배당률은 무려 8.03%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의 주가가 8.03%인데 현재 밸류에이션까지 매력이 있으니 정말 엄청난 그림의 떡입니다. 1위의 의외의 기업은 SPH입니다.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라고 모두가 다 아시는 언론사입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비즈니스 타임즈 두 신문이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그 외에 잡지들도 몇 개 있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구시대적인 오프라인 신문과 잡지의 비즈니스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주가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하향하면서 보기 좋게 미끄러져 있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큰 원인은 비즈니스 모델 개혁을 하지 않아서 같습니다. 신문 같은 것을 배달시켜보는 사람이 많이 줄었을 테고 서점에서 돈 내고 잡지 사 있는 사람이 줄어든 마당에 사업이 성장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몇 년째 예상대로 감소하고 있고 순이익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은 아직 꽤 높이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상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이나 앞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배당률은 8.28%로 꽤 높지만 가령 1년 전에 비해 주가가 42% 떨어진 마당에 이런 배당률도 큰 매력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이 뚜렷한 비전이 투자자에게 제시되지 않는 한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블루칩 가운데 배당률 기준으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의 기업은 저번에 정리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